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안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장을 맡은 김티모데 목사입니다. 저희 평안나무는 매번 선거철이 다가오면 교회 내 불법선거 운동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도 평안나무는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 매주 교회 내 목회자들의 불법선거 운동을 적발하며 선관위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저희가 신고한 문제 발언의 목회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을 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하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 조직, 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상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발언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첫 번째 사례는 H교회 K 전도사입니다. 옆에 사람이 세봅시다. 우리 일당백을 하는 크리스천 됩시다. 일당백을 크리스천이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당백을 하고 있어. 그 일당백이 돼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총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총선이 정말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렇게 일당백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일당만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때 한번 겪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재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은 이재명이 되면 우리가 막 지금 나라를 떠야 되니 말아야 되니 작년 우리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 먹어가지고 막 법정까지 막 가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그 평안나무에서 고발을 합니다. 평안나무에서 항상 이걸 하고 있거든요. 또 봐가지고 뭐 돈 내라고 하고 뭐 내라고 하고 항상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말을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전복되게 생겼는데 지금 이 교회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다 사라져버린다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되면 안 되고 이 이재명 수호에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당선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저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딱 나온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이 여러분 경기 동부의 대빵인데 이 대빵인 이재명이 저기서 저 사람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줘요. 자기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대표의 특보로 저 사람을 앉힙니다. 왜? 이 종북 좌파 계열에서는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별 하나 다는 겁니다. 감옥 하나 갖다 오는 게 별 하나 다는 거야. 사상 검증을 끝내버린 거야. 야, 이 사람 끝까지 내 편 될 수 있겠다. 이 사람 끝까지 일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정의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 죽여서 아무래도 써주지 않는데 이재명이 써주는 거야. 그 이재명 밑에서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 정의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고문치사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 잡아가서 때려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 이종건이라는 사람을 죽였던 게 아까 봤던 정의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석이라는 청년을 아무지 없는 청년을 잡아와가지고요 또 너 뿌락치지 이러면서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어요. 요 죽인 때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강 의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요 사람도 누구냐? 이재명 당대표 때 특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다고요? 이재명 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경기 동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 이재명의 똘마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훈련받아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감옥에 갇혀가면서까지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청와대 침투에 들어가서 내년 총선 때 국회의원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석기 이미 여러분 국회의원 했잖아요. 공부 안 하고 모르면 이 교회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석기 같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냥 교회 사람들이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들이 악령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하잖아요. 뭐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막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악령을 어떻게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육으로 이기겠어요? 육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두 번째 사례는 S교회 제이 목사입니다. 제가 좀 예배 시간에는 가능한 한 이런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좀 안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책을 좀 그래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굿바이 범죄꾼 이렇게 돼 있어서 굿바이 이재명의 2편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장영하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그자의 모든 범죄를 다 이렇게 기록한 이게 역사적인 자료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꾼이 있습니다. 어느 악마 인간의 초상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꾼과 범죄꾼으로부터 세상을 지키려는 선한 사람들의 생생한 리얼리티 참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거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구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애국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K교회 제이 목사입니다. 제이 목사는 설교 내내 프리젠테이션을 동원해 브리핑을 하듯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고 그 배후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세월호 때 여러분 들고 일어났잖아. 이태원 때 또 이거 들고 일어나고 뭐.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이 좌파 애들이 뭐냐면 시체팔이야 시체팔이. 전부 다 죽은 사람 갖고 다 장난치고 앉았어요. 이게 다 어디 지령이요? 북한 지령이요. 자, 저 댓글 보세요. 주권자 힘으로 검찰개혁 완수하자. 이래놓고 지금 북한이 개혁하는 거예요. 이번에 웃기지도 않아. 그 송영길이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서 제가 당을 만듭니다. 무슨 당을 만드는지 아세요? 정치검찰해체당. 정치검찰해체당. 당을 그렇게 만들어. 얘네들은 아주 웃기는 짓들을 해요. 이게 다 어디에서 개입을 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해킹이 국내 공공기관에 하루에 129만 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129만 건이 해킹을 한다니까. 북한에서 컴퓨터로. 그래서 금년 4월 10일 선거는요 수개표를 해야 되고 통계할 때도 사람의 손으로 해야 돼. 왜냐? 전부 다 컴퓨터로 해킹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이겼어도 마지막 통계할 때 컴퓨터로 조작해서 당선된 자가 떨어지고 떨어진 자가 당선될 수 있는 게 그게 컴퓨터의 최종 그 통계 낼 때 그렇게 조작할 수 있어요.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가능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은 좀 들으라고.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론 작업이 돼야 될 거냐. 어떤 이슈가 돼. 선거가 4월 10일 날 선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가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쟤네들이 볼 때는 안 되잖아. 보수 우파가 되면 안 되잖아. 좌파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뭘 해야 되냐면 거짓 뉴스를 퍼뜨려야 돼. 그래서 거짓 뉴스로 딱 등장한 게 누구냐? 김건희 파우치 백 사건이에요. 이런 미끼를 딱 MBC에서 터뜨려서 이걸 누가 물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물어서 막 떠들고 지금 길거리에 가서도 보면 막 걸잖아요. 네 번째 사례는 H 장로입니다. 이재명이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무의식 중에 우리 김일성 김정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무의식 중에 했던 의도를 가지고 했던 간에 가장 지금 제가 염려하고 우리 전체가 이번 총선에 보수파 200석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항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여러분 당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가 분당 사태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지금 자기가 뭐 지령을 받든지 자기를 시장 지사를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북한 경기 동부연합, 여러분 김철원 교수님 이야기 들었죠? 경기 동부연합을 비롯한 한총연회에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놓고 친명 아니면 비명 반명은 나가든 말든, 예? 지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북한 짓이요. 이제는 완전히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쉽게 하면은 종북 정당 만들겠다고 선전포고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또 이번에 이낙연을 비롯한 그쪽에 나가서 분당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봅니다. 우리한테는 유리합니다. 우리한테는 유리한데 우리가 정말 비례대표당은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찍고 그것도 천만이 찍고 그러면 나라 뒤집어집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64개 지역에서 우리가 국힘당과 합쳐서 힘을 합쳐서 64석을 가져오면은 200석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저는 지금 뭐 정말 기도하는 것은 뭐냐,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직도 우파 분열이다, 국힘당이 망할 수 있다, 사표된다, 이런 거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사례는 구구 유튜버 S 대표입니다. S 대표 역시 자유통일당 고문인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을 비방하고 자유통일당을 찍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말씀하셨다시피 목사님께서 왜 저러느냐? 바로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 물갈이 싹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정체성이 부족한, 그저 그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든지 배지를 달려고 하는, 그거 따라서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비겁자들이 모인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가 헬기 타고 병원 옮기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국민들 다 알고 지금 여론이 움직였어요. 예? 지금 부산에서 여론이 움직여갖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거 얼마나 호재입니까? 그거 갖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간 거, 헬기 탄 거, 여론이 굉장히 심각해졌다. 이거 싸워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오늘까지도 얘기 안 합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헬기 탄 거 당신 문제야! 아픈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거 큰 문제야! 라고 지적한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 댓글로도 좀 올려줘 보세요.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이 새끼들이 진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자유통일당뿐이 없다. 예?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국회에 꼭 들어가야지 저렇게 무능한 국민의힘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너무 안심합니다. 예? 언론에서 한 줄 쓰면요 벌벌벌 떨어요. 예? 자기 지역에서 좌파들이 자기한테 공격할까봐 벌벌벌벌. 예? 너무너무 한심한 국민의힘. 제가 웬만하면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당도 아닙니다. 정당도 아니야. 여섯 번째 사례는 자유통일당 고문 정광훈 목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순서를 4월 10일까지는 이 백성 만드는 데 전체를 다 up until April 10th we must be 자유우파 국민들 전체 all in for the 200 parliamentary seats all liberal right wing must 근데도 지금 윤석열 찍은 사람이 48%인데 but even right now the people who voted for Yoon Suk-yeol is 48% but now it's decreased to 38% why because he lost his battle of priority 일단 윤석열 버장머리를 고쳐놓고 보자 and first off you said 48%가 그런 데니까 we must fix Yoon Suk-yeol and then use 대통령 버장머리는 못 고쳐요. But you cannot fix Yoon Suk-yeol. 고칠 유일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정광훈이가 고쳐요. And the only man with the possibility to fix him it is Pastor Jeong Kwang-hoon. 니들이 35%로 그래 버렸다고 윤석열 버린다고 And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아 안 돼. You're going to throw away Yoon Suk-yeol. Do you think that he will be impeached? 정광훈 목사가 no. 윤석열을 지키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Because as long as I protect Yoon Suk-yeol, he can never be impeached. 들어봐. And now listen. 자유통일해야 돼요. 연방 대통일. Should we have free unification or federalism unification? 순서에서 하면서 이겨야지. That we must have this. 4월 10일 날 우리가 200석이 딱 되면 On April 10th, when we have 200 parliamentary seats, 여러분의 자녀와 친척과 아는 친구들이 Your children and your relatives, they shall ask 야, 대한민국 대단하네 Oh, Korea is so great 200석을 했네, 자유우파가 They made 200 seats in the right wing 아버지는 뭐 했어? Then what have you done, my father? 아버지는 집구석에 앉아 있었다 Oh, I was just doing nothing 자손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요 To your descendants, you shall be 형제들한테 말이야 Ashamed. 형님은 뭐 했어? And to your brothers. 형님, 뭐 조금 거들었어. Your brothers will ask you, what have you done for this? 그러지 말고. And you will answer, 나는 순교의 정신으로 일을 했다. Not much, but you must rather say.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자손 대대로 영광이 된다. I put my spirit of martyrdom in this movement, and that's why throughout your. 이제 딱. 90일 남아서 90일. And now we only have 200석 해내면요. 90 days left. If we have 200 seats, 진짜로 여러분들이 나를 영원히 시기해 줄 수 있어. That you can truly give me eternal grace. 나머지 뭐요, 김학성, 뭐 황주성, 장관도 북해다 다 넣어가지고. General 황주성, we could put them in the national assembly. 내가 전화로 이 법안 만드세요. And if I call them and say, you must pass this ordinance. 지시만 하면 되잖아. I could just give them a command. 아멘. 아멘.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미래적 현실을 가지고 있는. And me right now, even regarding Korea, 반드시 자유통일 reality. That we shall surely have free unification. 아멘. 우리가 4월 10일까지 10만 원의 선교비가 필요해. And up until April 10th, 반드시 우리가 총선에서 이겨야 되죠, 돼. Evangelism fee up. 전체가 다 참여를 하라 이 말이에요. A big sum, and that's why you must all participate. 윤석열 대통령님. To President Yoon Suk-yeol. 이거 듣고 계시나? Are you listening to this right now? 기죽지 마세요. Do not be belittled. 그 선거 가지고 진다고 밑에 애들이 계속 보고서 올라오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All the reports saying that we will lose the election. Do not trust in that. You must only trust in my words. 반드시 우리 200석 합니다. That we shall surely have 200 parliamentary seats.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 이겨야 되죠. That we shall surely gain victory. 100% 이겨야 돼. 100%. Election in April 10th, we must 100% gain victory. 아예 200석을 확정해놓고 선거해. That we must first off. 믿습니까? Accomplish this 2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무장을, 영적 무장을 신년 벽두 새해 so 완전히 철저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At this New Year's.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모든 영상의 발언들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선관위의 이러한 판단이 납득이 되십니까? 심지어 선관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최소한의 주의나 경고 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교회 예배 시간 교인들을 선동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와 교회 내 직분자들 그리고 강단 앞에서 발언권을 가진 이들은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와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 설교 시간을 이용해 다가오는 총선을 언급하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호칭하며 지지 또는 낙선을 유도하는 행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관위에 묻고 싶습니다. 교회는 불법선거 운동의 성역입니까? 저희는 이러한 사실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며 교회 내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무책임한 방치 행위를 규탄하고 유권 해석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